있습니다. 신이고 내야수 김비지. 아 예. 안녕하세요. 키움 히어로즈 스카우트 팀장 이상원입니다. 아, 매년 하는 일이고 최선을 다했고 최고의 선수들을 뽑아왔다고 생각하고요. 스카우트 팀에서 해야 될 일은 또 내년에 더 좋은 선수를 뽑아와야 되는 게 또 저희의 임무니까 또 여기에 자만하지 않고 또 앞으로 또 열심히 해야죠. 21년 신인드래프트의 목표는 코로나로 인한 그 위기를 기회로 삼자라는 거였어요. 저희는 지명 방향은 팀 니즈를 기반으로 즉시 전력이랑 미래 지향적인 선수를 균형 있게 선발을 하자, 이게 이제 저희의 방향성이었습니다.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신체 유연성을 기반으로 강한 볼을 던질 수 있는 투수 유형, 그 다음에 이제 야수들 같은 경우에는 BQ라 그러죠. 베이스볼 IQ가 높고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들의 중점을 두고 지명을 하게 됐습니다. 김희진 선수는 작년부터 꾸준히 팀 내에서 주축 선수로 시합을 뛰었던 선수예요. 그래서 저희 말고도 타 구단에서 다 관심을 갖고 지켜본 선수이고, 저희가 과감하게 1라운드에 픽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내야 전 포지션이 가능한 기술적인 능력, 그 다음에 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이건 누구나 다 판단하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친구가 해낼 수 있는 본능적인 타고난 감각이나 수비 면에서나 공격 면에서 쉽게 지지 않는 모습을 볼 때는 관중들이나 팬들 앞에서 즐거움을 선사하고 수비 면이나 공격 면에서 승리 기여도에 큰 영향을 안겨줄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높게 놨대요, 그 부분은. 그리고 경기나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스카우트 팀에서는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아서 상위픽을 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김준영 선수는 선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에 비해서 올해 많은 걸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저희가 올해 투수를 뽑는 방향성이 있어가지고 가장 적합한 선수이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당 구단의 선발 자원에서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자원이다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이 아직까지 반도 못 올라간 친구예요. 그래서 그 저희 코칭 스텝이나 트레이닝 파트나 이런 데에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훈련을 한다면은 정말 많은 변화가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고 기대해 줘서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진 선수는, 참 복인 것 같아요. 2라운드에 지나서 저희한테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라운드에 오면서도 마음을 좀 졸였고, 3라운드에 온 거는 저희한테 참 복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도 지금 대학교가 4학년인데 많은 시간을 지켜보면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얼마나 많이 모니터링이 돼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꾸준히 계속 발전하고 있는 선수이고, 좋은 점은 자기 본인의 몸관리가 엄청 좋아요. 그 몸관리가 아마추어에서 개인이 하는 몸관리가 좋다라는 거는 프로에서 이제 전문적인 몸관리나 이런 거를 배운다면은 단기간 안에 150km 이상을 던질 수 있는 무한 파이어볼러가 될 수 있는 유형의 선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자 중에 멀리 치는 타자는 많은데 부드러움을 가지고 멀리 치는 타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주영 선수가 가장 가지고 있는 장점은 컨택 능력이 좋은 타자들만 가지고 있는 눈으로 본 거를 손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해요. 중장거리 타자, 지금 현재는 중장거리 타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구단의 육성 방향에 따라 좀 변화가 있다 보면 저는 장거리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장거리 유형에 맞는 기술을 보완을 한다면은 좌타자 슬로그로서 핵심 선수가 되지 않을까. 근데 많은 선수를 스카우트로서 매년 지켜보지만 눈으로 본 거를 손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좋다. 1년에 한두 명?
그것도 잡을까 말까? 그게 이지영 선수입니다. 김시향 선수는 전문적으로 수비력이 굉장히 안정된 선수예요. 제가 봤을 때는 김시향 선수와 하여금 투수들이 눈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훈련할 때 투수로서 선수들을 다독거리고 투수들이 늘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이런 매력이 있고, 경기에는 경기의 흐름을 읽는 능력이 굉장히 빨라요. 투수로서 엄마 같은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제일 수비로서 안정적인 선수를 택할 것이냐, 공격과 수비가 발전성은 있는데 현재 중간밖에 안 돼 있는 선수들이 아마추어에는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확실한 선수를 하나로 가자. 공격력이 조금 떨어져도 저희 구단에 와서 타격 코치들이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으니 수비의 완성도가 있는 김시향 같은 선수를 뽑는 게 그게 현명한 판단이고 팀 니즈에 맞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김시향 선수를 축하 픽하게 된 거죠. 스카우트인데 팬이에요, 제가 이 선수. 2학년 때부터 시합 뛰는데 키가 78? 뭐 이 정도 되는데 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대화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한국말이 좀 어색하더라고. 출생은 호주와가지고 호주 시민권자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야구하고 싶어가지고 혼자 한국 들어온 거야. 야구를 하고 싶어도 언어가 안 되니까 휴학을 해서 고등학교까지 자기 혼자서 모든 게 자립심이 엄청 강한 거예요. 그러면서 리더십이 강하니까 지금 고3인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공격의 내야수의 김희집이 그런 선수고 외야수의 이런 선수가 있으면은 아 우리 구단의 운동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 그렇게 해서 뽑았죠. 190에 30홈런 치는 사람이 아니라 170에 30홈런에 20홈런 가까이를 칠 수 있는 선수가 나온다면 저는 이 선수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말 욕심내 산다면. 네. 그렇지만 저는 그런 생각으로 항상 선수를 선발을 해야 되니까 제가 본 선수 중에서 그 BQ 베이스볼 IQ가 거의 탑3 안에 들어가는 선수. 예. 그리고 지금 수비력은 거의 완성도가 높아요. 코치님께서 보시면은 지금 빨리 현장에서 같이 운동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주루 플레이나 수비나 타격이나 이렇게 이 빈 공간, 허점, 타구 판단 이런 거를 보는 본능적으로 한 타임이 빨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능적인 선수예요. 그리고 기본기가 잘 갖춰지고 또 이 친구가 지금 2라운드에서 저희가 잡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친구도 행운이에요. 저는 한 5라운드 정도에 형성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 친구까지도 잡은 게 김성진 선수도 2라운드에 형성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라운드 밑에서 잡았고 양경식 선수는 한 2라운드 밑에서 잡았고 올해 픽은 너무 진짜 운도 따르는 픽이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정윤재 선수는 내야를 3루수를 하다가 대학 가서 투수를 한 친구인데 올해만 46, 47 계속 이렇게 공을 던져요. 아직까지 강한 어깨에 다듬어지지 않은 소유자. 그러니까 몸의 신체 유연성은 워낙 탁월한데 이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듬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을 그냥 다듬어지지 않은 걸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은 저게 보완이 가능할 것이냐를 가지고 저희가 2년 정도를 지켜와 봤는데 가능하다.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은 50 이상의 중간이든 마무리든 활용도가 높은 자원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한번 부딪혀 보자 하고 승부수로 던진 픽이죠, 사실. 예. 그 신체 조건이 90에다가 형체 조건도 원체 좋아가지고. 예. 19년도가 18년 저희 김영선수예요. 빠른 주력을 바탕으로 수비랑 주루 플레이가 장점인 선수. 이 장윤호 선수는 조금 시간을 줘야 되는 선수인 게 고2 때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는데 3학년 초에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았다가 이제 조금씩 올라와서 40 이상을 던지고는 있는데 한 1년 정도는 조금 더 시간을 주고 판단을 했을 때는 다시 또 옛 모습을 찾으면은 좋은 볼을 던지는 투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이라운드에서는 이제 좀 안전성을 가지고 뽑은 투수거든요. 올해 지병 목표와 다르게 방향성이 투수는 기본적인 유연성, 신체 유연성을 바탕으로 강한 볼을 던질 수 있는 투수의 중점을 맞췄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는 선수만 뽑은 거죠. 스카우트라는 직업이 올해 열심히 다녀서 내년에 당장에 결과가 나오는 직업이라고 한다면은 뭐 더할 나위 없겠지만은 지금 현재 아이들의 실력과 몸과 이런 데를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3년 육성 기간이 육성 기간이 3년에서 5년이란 말이죠. 그러면 또 군대가 걸려 있고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줄일 수 있고 팬들한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스타를 찾으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뛰어 발품 팔고 있으니 조금 실망스럽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